이렇게 입을 터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은 좀 때우고 싶어요. 이게 잘못된 건가요? 이게 잘못됐나요? 아, 잘못됐어요? 밥은 먹었어요. 나 이제 밥안 먹을 거예요. 예. 네. 아까 저 옥수수 스프 먹으니까, 와. 아, 정말 오늘 주영이는 사랑이다. 진짜. 아, 다른 날도 사랑이긴 한데, 오늘은 정말 찐찐찐 사랑이다. 해준 커피도 너무 맛있어서 지금 두잔 때리고, 예? 옥수수 스프도 너무 좋았고, 예. 아, 행복하네. 주영아, 커피 한 잔만 더 해주라. 에반가? 선생님 오늘 또 좋은 컨텐츠 하시나요? 아, 몸이 안 좋지 않을까? 내일 막 심장 떨리면 어떡해? 저게 뭐 샷, 원샷이야? 아니, 지금 쓰리샷을 먹은 거야. 오빠가 처음에 두개 먹고 이번에 하나 먹었던 거거든? 아, 그래? 쓰리샷이야? 그니까 총 쓰리샷을 먹은 거니까 나는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은데? 에반가? 왜냐면 오빠 내일 아예 잠을 못 자버릴까 봐. 아, 초반에 그래? 그랬잖아. 초반에 한번 커피 많이 먹고. 아, 내 인생에 쓰리샷은 없었는데, 투샷까지 있어도 그럼 한 번에 먹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총세 개를 먹은 거야. 왜냐면 다음 날 아예 막 심장 떨려서 잠을 못 자더라 저번에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만 먹지 뭐. 아, 야, 이렇게 커피를 많이 먹었구나, 내가. 미친놈이네. 그러면 이제 엔딩 본 게임은 이제 저 오늘 그거 그 저기 봤다고잉? 디보션. 디보션? 스토리 좋지? 그저 뭐냐? 무당의 말을 잘못 듣고 사이비에. 사이비 무당 말 잘못 존나 허무했잖아. 그 전화하는 전화 통화 내용. 그니까 나 너무 그거 보고 너무 애가 불쌍하더라고. 마지막에 음악 흘러나오면서 그 애기 그 나오고 그 봤어? 그래서 그 애기 노래. 발그 나오고? OST 좋아서 찾아봤어. 노래까지. 게임이 그런 게 있는 거야. 게임이라고 사람들이 존나 우습게 본 사람들 많은데, 게임에 이 스토리를 녹진하게 녹여낸 그런 게임들이 있으면 그 게임들은 진짜 내 기억에 계속 남아. 너무 괜찮지? 게임이라는 문화. 좋은 건데. 근데 이제 막 그런 거 있잖아. 게임 하다가 막 폭력적이게 된다. 막 약간 이런 것들 있잖아. 어릴 때 많이 듣는 얘기들. 그런 사람은 진짜 싫어. 근데 나는 게임 많이 해서 폭력적이게 되는 사람. 게임 때문에 폭력적으로 변하는 사람. 그런 롤 하다가 막 책상 치고 막그 마인크래프트 독일 초딩 마냥. 막 너무 욕 남발하고 이런 거. 이런 건좀 싫어, 사실은. 그건 이제 사람과 사람과 이제 붙는 그런 배틀, 아레나류. 왜냐면 이제 근데 경쟁 나도 막 심리. 자꾸 욕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조심하고 싶어. 근데 너도 해보면 그 사람들의 심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나도 욕을 하게 되더라고. 그래서 좀 그런 거를 계속 생각하려고. 아니요, 머리 다운펌한 게 아니고 여기는 그냥 이렇게 민 거예요. 내가 머리가 되게 얇아요. 그 저기가 모근이 엄청 얇아서 머리가 힘없이 죽어요, 항상. 예, 항상 죽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여기 저는 웬만하면 옆에 잘안 떠요. 뭐 하는데? 이거 오빠 차 마시라고, 차라리. 아, 그래? 무슨 차인데? 나입 텁텁해지는 거 싫은데? 아니야, 꿀티야, 꿀티.
아, 꿀차야? 응응. 그래서 입 텁텁해지는 거 아니고. 따라봐, 그러면은. 한잔쭉 따라봐라. 그만. 어? 식물? 장난친 거지. 아, 그래. 인상을 쓰냐. 나도 장난이야. 오, 뭐야? 차, 어때? 오, 특이하다. 이거 오빠 좋아할 것 같던데? 꿀티라서. 야, 아, 괜찮아? 단맛이 1도 안 나네? 먹으면은, 그러니까, 향긋한데, 거기서 단맛 싹다 빼버린 느낌? 그러니까 이거 실을 다린 듯한 느낌인데? 되게 향긋하네. 이거 뭐 입욕제 아니야, 이거? 유채 꿀티래, 유채 꿀티. 약간 그, 폼클렌징이랑 약간 향수 냄새 비슷한. 이거까지만 먹게. 그만, 안 먹어야겠다. 좀 이상한데? 유채 꿀티 이거 뭐 오빠 선물 받은 것 같던데 오빠? 아, 유채 꿀티야. 아, 오늘 설마 택배 온게내 거였어? 아 택배 저거는 물티슈야. 아닌데, 나 저기 올거 있는데, 뭐, 과일 세트 선물 받은 거 있었는데, 설이라고. 그거 올때 됐는데. 그 과일이나 오면 과일이나 먹자. 어차피 아직 그거잖아. 뭐? 아직 너 누나가지고 배달이 잘안 해놨나 봐. 아, 배송이 좀 늦다. 아니 이 향, 티, 차가 향이 너무 좋길래 난 맛있을 줄 뭐 입욕제 같다, 냄새가. 내가 좀 먹어봐야겠다. 아, 야, 입 텁텁해진다. 아예 안 먹어야겠다. 차가 싫은 게, 차 먹고 나면 입이 텁텁해진 애들이 있어. 입 되게 건조하게 만드는 애들. 다른 데서 먹을 수 있어. 녹차가 그렇잖아, 여러분들. 근데 이게 카페인이 없다 해서 안 텁텁해질 줄 알았어. 코트야, 오토바이 사고 조심히 타라. 서구에서 사고 났더라. 인천 사세요? 서구 어디요? 아니, 그런데 그렇게 가까이 사시는데, 씨발, 펜가입을 안 하셨어요? 야, 정말, 씨발, 너무하다. 인천 인심이. 아니, 그래도 서울까진 내가 펜가입도 바라지도 않아요. 근데, 여기 지금 몇 킬로 걸린다고 집에서 집까지. 아, 진짜, 씨발, 진짜 너무하다. 인천 인심이 이래. 인천 사람들이. 정말. 사고 났다고? 오토바이 사고? 배달하시는 분? 여기 거기잖아. 나 자주 가는 데인데. 저기 그 거기 넘어가는 길이잖아, 여러분들. 저기 어디야? 아라마로 가는 길. 미쳤다. 존나 자주 가던 곳인데 여기를. 40대 의사가 쳤어? 와. 야, 이건 진짜 심하다. 왜 이랬대? 사람을 친줄 몰랐다. 물체 같은 것을 친줄 알았다. 이건 되게 100% 구라야. 왜냐면 뭐술 먹었으니까 또 약간 뭐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을 치면은, 아니, 알잖아, 여러분. 운전해본 사람도 알잖아. 예. 앞에 화물차에서 조그만 모래알갱이만 튀어갖고 내차 본네트에 맞아도 그 충격이 차량 내부까지 틱 하면 소리가 전달되는데, 씨바, 사람을 쳤는데 이거를 모른다고요? 말도 안 되지. 맞잖아. 이거는 너무 비겁한 변명이다. 아이고, 의사까지 한 양반이 왜 음주운전을 해갖고 이거 사람을 치고 신고를 안 했디야? 아, 정말. 영화 같은 상황이 생겼었겠다. 사람 치고 나서 나가, 딱, 어? 그냥 그대로 가버렸구나. 내가 봤을 때는, 내가 좀 과몰입하자면,
사람을 치고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스스로 약간 그러니까 거짓말이랑 허언증이랑 무서운 게 그 다른 게 뭔지 알죠? 거짓말은 내가 속이고 있다라는 것을 내가 인지하지만 허언증은 내가 거짓을 얘기하는 대로 내가 내 스스로를 속여버리는 거잖아. 그 순간에 치고 나서 뭔가 술기운이라든지 이런데 오히려 막 더 몰입해갖고 아 아니었겠거니 하면서 생각하고 그러고 가버린 거지. 그러고 그냥 좀 찝찝한 상태로 그러고 일상생활 하다가 결국은 잡힌 거네. 예, 그렇게 스스로 믿는 거지. 일을 존나 키운 거야 이거는. 자기 스스로 속인 거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 지금. 근데 이런 경우는 이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보면 다 나오죠. 아 여기서 세상에 아하 이게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바이크 타는 입장으로서 차랑 받치면은 답도 없어요. 예, 뭐 프로텍터를 몸에다가 그냥 둘둘 두르고 철갑옷을 입고 바이크를 타도 예, 충격받으면은 다치죠. 예, 몸이 뼈가 부러지고 그냥 그 상태에서 충격에 장기 파손되고 예. 분쇄골절이라고 해서 분쇄골절. 분쇄골절이 뭐냐면 이제 어깨뼈나 이런데 제일 많이 부러지는 데가 여기거든요. 왜냐면 이제 타다가 자빠지면은 어깨부터 부딪히거든요. 어깨 팍 부딪히고 쓸리는 거죠. 예. 근데 이렇게 막 3cm짜리 막 이런 프로텍터를 여기다 이렇게 여기 그리고 등 허리 그리고 무릎 그리고 신발은 이제 롱부츠 그렇게 신고 이제 그렇게 싹 다 풀 장비를 하고 타는데 분쇄골절이 무서운 게 뼈가 부러지고 나서 그 뼈가 가루가 돼갖고 뼈 가루라고 하는 뼈 조각 살에 박혀요. 예, 살에 박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절개해갖고 여기를 열어갖고 이제 그 뼈 조각들을 이렇게 맞추는 거지. 예, 그렇게 되는 거야. 이런 데는 붙으려면 이게 쇄골 같은 데 붙으려면은 뼈 붙으려면 엄청 오래 걸리고 그런 거지. 그러니까 나도 바이크 타면서 많은 사람들 만났지만 진짜 야 이 사람 진짜 바이크 진심이다. 대가리 깨져도 바이크를 타겠구나 하는 사람들 많아요. 막 다리 막 분질러지고 막 철심 받고 다리 절고 막 비 오거나 이런 날은 막 다리 절고 그런 사람 되게 많은데 그럼에도 이제 탄다라는 거죠. 그만한 뭐 재미가 있으니까 그런 거지. 아 저는 사고 난 적이 없죠. 저는 이제 혼자 제 꿈. 예. 그러니까 저는 사실 바이크 지금까지 이제 뭐 1년 거의 이제 2년 가까이 되죠. 2년 가까이 타지만 방송을 이제 작년 2월 14일 날 했잖아요. 작년 2월 14일부터 지금까지 바이크 사고가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 안 했어요, 일부러. 네. 그때 이제 당시 다시 보기를 보면 어깨를 올리기 힘들어. 이럴 때 많아. 그래서 왜 그래? 왜 아픈 척하냐? 막 이래 사람들은 바이크 사고 난지 모르니까 여러분들 얘기 안 하죠. 말하면은 뭐해? 잔소리 할 거잖아. 말하면 잔소리 하잖아 나한테. 야 내가 그래서 타지 말라 그랬지. 내가 뭐라 그랬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새끼들이 그런 거야. 뭐 사건 사고냐? 내가 말했지. 어? 내가 뭐라 그랬나? 내가 말했지 이런 사람들 있잖아. 그 소리가 듣기 싫어갖고 얘기를 안 하는 거지. 예. 그리고 내 종아리나 이런데 보면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게 다 바이크 타다가 이제 일어난 아주 작은 그런 것들 사고라고 할 수 없는 정도. 예. 이봐라 내 일할 줄 알았다 카이. 내 일할 줄 알았다. 일만 해 이럴 줄 알았다. 이런 사람들. 예.
언어 좀 거 지킵시다. 싫어요. 싫어. 근데 그 사고가 차랑 사고 난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예, 두세 번 있었는데 다 그냥 꿍. 뭐 코너를 타다가 순간 잘못 봐가지고 코너 잘못 타가지고 어디 가드레일 같은데 쳐봤고 그런 게 아니라, 예, 꿍한 거죠, 꿍. 예. 갑자기 딱 오 하고 이렇게 되는 거, 오 이렇게 되는 거. 어. 아, 오프닝 보기 싫으면 나가세요. 저도 사실 오늘 진짜 휴방 마려웠는데 어제 응원해주신 분들 때문에, 예, 오늘 뭐 억지로 킨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방송하고 있는데 왜 자꾸 뭐 이거 한다 저거 한다 하면서 뭐라 그러세요? 지랄 맞게 구세요. 예? 채찍질은 하면서 왜 당근은 안 주세요? 예. 그냥 이런 말이 될까, 좀 아갈빡 싸물고 좀 보시면 안 될까요? 아, 이제 화가 나요 진짜. 왜 이렇게 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는 게 없으면서 왜 이렇게 뭘 바라고 불만 토로하고, 예, 냉소를 뿜고, 어? 왜 그러시는 거예요? 나 진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 오늘 이러면 이런가 보다, 내가 이 새끼를 바꿀 수 없을 정도의 뭔가, 어? 소비도 안 한다면 그냥 다른 걸 봐야겠다 하고 다른 걸 보시면 되는데 왜 저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네. 알았다, 그냥 볼게. 예. 겁나 고분고분해지셨네. 예. 속마음은 개 쌍욕하고 있을 텐데. 아, 씨발, 진짜. 아, 씨발, 새끼. 와. 말하는 거 X같네요. 개 싸가지 없냐, 개새끼가. 속으로 개빡쳤으면서. 예. 아, 건빵년대 팬가입했다고? 어, 미안합니다. 아, 근데 나는 좀 이게 뭐랄까, 방송 스타일이 바뀌었잖아요. 예, 뭔가 강박을 갖고 컨텐츠를 계속 해갖고 뭐 빠르게 그렇게 방송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면 그에 따라서 현타도 와요. 예. 아, 이건 진짜 내가 풍 얘기를 의도하고 한 얘기가 아니라 그러고 나서 풍선을 보면은 와, 내가 오늘 뭐 한 거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라서, 예, 그냥 제가 편하게, 예,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죠. 다니에도 될까요? 아, 우리 개동스 요즘 주영이 방송에 많이 써던데 고마워. 개동스 고맙다. 이 새끼 직장 다녀보면 잘도 그런 소리 하겠다 그러는데. 왜 이걸 직장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실질적으로 내가 님보다 내는 세금이 더 많을걸요? 메뉴는 약팀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 씨발, 2022년도 세금만 해도 씨발 1억 7천 나서 1억 7천. 말이 돼요? 예? 개 같아요. 예. 그만큼 벌었잖아 라고 하는데 번 게 아니지. 전년도에 그 사기꾼 새끼한테 퍼준 것 때문에 그런 거지. 달러 달러 다 저기 하고 거기다가 별풍선까지. 근데 이 얘기는 하면 안 되겠다. 하지 맙시다. 예. 스트레스 받으니까. 내가 그만큼 실질적으로 뽑아서 쓴 게 아니잖아. 어. 아무튼 그 질문 이제 그만. 예. 넘어가요. 이거 한번 채팅창 올려줘야 돼. 왜냐면은 내가 얘기를 해도 헐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됐어요? 맞아,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됐죠? 얘기를 안 꺼내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나는 이제 잊고 있어야 돼.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 내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 스스로가 또 스트레스 받고 PTSD가 오니까. 예. 심장 박동수부터 달라져요. 어. 방송하면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으니까. 예.
제가 알아서 일단 좀 해결을 할 거고 그렇게 할게요. 탈세 좀 해라 멍청아. 내가 돈 세탁 해줄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BJ나 유튜버들 중에서 탈세를 했다가 가라를 치는 경우가 많아요. 가라를 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걸리면은 이게 이제 진짜 답도 없는 거라. 나중에 걸리면은 그게 이제 폭탄이 돼갖고 날라오니까. 예. 그러니까 난 다 필요 없고요. 진짜 국민연금 좀 안 내게 했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나라한테 도움 안 받고 싶어. 어? 나라에서 도움 안 받을 테니까 제발 의료보험비 지금 달에 몇백 내는 거 이것만 그냥 내고 제발 내 연금은 챙겨주지 마. 받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이제 뭐 60대부터 이제 받는다고 치면은 60대에 받는데 60대에 이제 받기 전에 죽어요. 그러면 그 전에 냈던 것들이 이제 묶여 있는데 내 이름으로 내 그 자식이 있다. 그럼 자식한테 간다 그러더라고요. 자식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돈은? 나라가 그냥 낼름 먹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아 씨발. 아이고 20% 올린다는 거는 이제 20대들한테 물어보고 나서 한다고 막 그렇게 하더만 20% 올려야 이게 좀 그나마 좀 길게 더 가져갈 수 있으니까. 왜 이렇게 얄밉냐? 왜 이렇게 얄밉지? 50대 60대들 졸라 얄밉네. 젊은이들을 위해서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는 한 10년 15년 냈고 나는 한 뭐 12년 냈고 하니까는 이제 내가 돌려받으니까 나는 개꿀 이러고 그냥 입 싹 닫고 있는 게 되게 얄밉네. 40대도 간당간당하지. 40대도 받으려면은 한참 남았는데. 아, 그러니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누가 좀 들고 일어나면 좋을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결국은 20대가 제일 불쌍한 세대잖아요. 어떻게 보면 난 원래 좀 약간 20대들 좀 한심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3, 40대들의 그런 좀 편향적인 마인드로 20대들을 봤는데 이젠 20대들이 존나 불쌍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사회 진출해가지고 국민연금 낼 거 생각해봐. 씨발 40년 뒤에 쳐봤는데 40년 내리 계속 월급의 5분의 1을 갖다 쑤셔박는 거야 나라에다가. 그 나보다 윗사람들 먹고 살게 해주려고. 이게 뭔 개같은 복지냐 이거야. 그래서 사회 진출을 안 해버린다고. 그러니까 돈을 안 벌잖아. 돈도 안 벌고 결혼도 포기하고 그냥 맛집이나 찾아다니고 벌어놓은 돈 있으면 그냥 맛있는 거나 나 스스로 즐겨야겠다. 한 번 사는 인생 먹을 거라도 마음껏 먹어보자. 그러니까 외식산업 존나 발달했잖아요. 어저께도 오시에서 봤잖아. 카페랑 양식집이랑 일식집 오마카세 이런 집들이 엄청 잘 되고 있다고 지금. 죽는 집은 이제 치킨집 햄버거집, 술집, 코로나 때문에 또 있지만 너무 포화 상태라서.
좀 제 스스로 또 이렇게 정치에게 또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예, 제 저를 빨갱이라고 생각하셔도 좋아요. 저는 부장님 6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될 거였다면 저는 아싸리 이재명을 뽑았을지도 몰라요. 범죄자 이재명을 뽑는다고? 그럴지도 몰라요. 지금 예, 내가 윤 대통령을 뽑았기 때문에, 예, 난 다시 그때 전으로 돌아간다. 그럼 차라리 이재명이라도 한번 뽑아서 어떻게 될지 한번 겪어보고 싶다. 둘 다 한번 과거 미래에서 보고 싶다. 나라가 더 좆될 건가? 아니면은 그나마 경제는 괜찮은가? 다 필요 없어 이제. 여성가족 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아, 여자야 안 만나면 그만이야. 아니 맞잖아. 여성가족부에서 뭐 이번에 안 그래도 뭐 서로 성관계 동의서 법을 했는데 법원에서 거부했잖아. 그런 것처럼 걔 족같이 막 열받는 일들을 막 여성가족부에서 막 낸다 그러면은 안 만나면 그만이야. 그냥 포기하면 그만이야. 그냥 안 하면 돼. 마주칠 일 아예 안 만들고 계획이 자체를 안 만들어 버리면은 걔네들이 뭔 개지랄을 해도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경제만이라도 어떻게. 내가 먹고 사는 데만이라도 어떻게 좀 나라에서 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가. 나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나 이제 다 필요 없어. 경제만. 그저 경제만. 또 나한테 이러죠. 아, 너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야, 경제 살리는 게 이렇게 쉬운 줄 아냐? 아, 이거 진짜 모르는 얘기를 하네. 코트는 이 새끼 진짜. 에? 그 지금 윤 각하님께서 얼마나 지금 힘든데 지금 씨발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냐 이런 얘기 하는데, 예, 그런 걸 하라고 대통령을 뽑는 거지 뭐 못 하려고 대선을 합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24시간 어떻게든지 경제 살려보려고 걔 발악을 해야지 대통령이지. 그런 걸 하라고 뽑는 거잖아. 다 필요 없어. 나는 이제 뭐 여성가족 보고 지랄이고 다 필요 없고 경제라도 좀 살렸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마음이에요. 이재명이 복지 정책 끝판왕인데 증세 없이 복지가 가능한 후 찍었으면 지우됐음. 뭐 여러 시선들이 있겠죠. 근데 내 생각은 그렇다. 내가 윤석열을 뽑지 않고 이재명을 뽑은 미래도 한번 겪어보고 싶다. 그거지. 아, 죄송합니다. 채팅창 또 불타게 만들어드렸네요. 미안합니다. 예,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네. 근데 이제 진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정치 이야기하면 한도 끝도 없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난 차문식의 삶이 이렇게 부럽지? 나 요즘 이렇게 그 카지노를 봐서 그런가 차문식의 삶이 존나 부럽네. 아니 필리핀이 왜 이렇게 살기 좋아 보이냐? 나만 그러냐? 어? 아니 필리핀 가면 존나 행복해질 것 같아. 아둥바둥하고 살지 않아도 될 것 같아 필리핀 가면은. 아 스포할 것 같아 제발 입 닫아달라고. 아, 알겠습니다. 근데 뭐 카지노의 일부분의 얘기를 한다고 할지라도 그게 사실 드라마기 때문에 크게 뭐 스포가 된다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사실 지금 뭐 안 보시는 분 거의 없을걸요? 약간 배우 중에서도 최민식 배우 하면은 약간 이제 우리 20, 30대들은 뭔가 형님으로 모시고 싶은 약간 그런 느낌의 배우인가 봐. 우리 형 같은 느낌이야. 최민식 배우 하면은 나이 차이도 꽤 되는데 최민식을 너무 좋아해 남자들이. 아 형님
그 도박을 그쪽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제가 왜 자꾸 제 말을 이렇게 곡해하십니까, 형님? 예? 아, 좀 그만하시라니까요, 형님. 예? 조영남인데? 조영남 아닌데요? 예. 곤약 토크 언제까지 하시나요? 언제까지 곤약 시청자로 계실 건가요? 예. 그거 좀 나가주세요. 제가 오늘 토크 오프닝을 길게 한다고 해서 방송을 때우는 게 아니잖아요. 예. 언제까지 거기서 그렇게 저한테 채찍질만 하시려고 하십니까? 예. 제발 저한테 보탬이 좀 돼주세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저한테 뭐라고 할 시간 있으면. 아니 몰라요. 저는 오늘 그냥 완전 프리 방송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예 그렇게 하고 싶으니까요. 제 마음이 시켜서 하는 방송입니다. 가슴이 시켜서 하는 방송이에요. 프리 방송 하겠습니다. 이 꼴을 컨텐츠 준비한 게 없으면 이러시는데 아니 제가 언제 방송을 준비해서 했나요? 일주일에 딱 한 번 있습니다. 그것도 성재합창단 할 때만. 아가리만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아님 감사합니다. 어제도 오셨었죠? 감사합니다. 네. 원래 준비를 안 해요 방송을. 예. 방송하는 시간도 되게 긴데 그거를 언제 하는지 알려줘. 아 그거는 제 가슴이 시킬 때 할게요. 예 지금 다 깔아놨고 지금 거기다 오늘 주영이가 게임 방송해가지고 앞에 플스 패드까지 지금 앞에 다 있는데 제 가슴이 시킬 때 하겠습니다. 소통이 싫은 거는 이제 뭔가 좀 이제 성향이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되게 내가 관심 없는 주제를 얘기하면은 따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럼 관심 있는 주제를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면은 자연스럽게 채팅을 하게 될 거예요. 본인도. 근데 이제 관심 없는 분야를 얘기하니까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면 성인 ADHD일 수 있어요. 진짜로 성인 ADHD일 수 있어요. 가서 검사해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왜냐면 집중이 안 되니까 집중 못하니까 정서불안 같은 거 잔잔한 영화 못 본 애들 특이라고. 아, 또 가래 끄네. 미안합니다. 아, 뭐야 넷플릭스 왜 켜지냐? 아, 넷플릭스 샤발. 이거 저 비밀번호 바꿔야겠다. 엄마가 내 거 못 쓰게. 왜냐면 이제 그 넷플릭스가 이제 한 집에서 두 명이 쓰는 건 상관이 없어요. 계정 공유 한 명당 3,700원이 나간대요. 예. 이거 이제 좀 바꿔야겠다. 미친 월정액 13,500원으로 오른 것도 족 같은데 넷플릭스가 가격이 얼마인데? 만 원 정도 하지 않나 넷플릭스? 9,800원 정도 하지 않나? 요금제 그렇게 빡세다고?
이래 나오네. 광고형 베이식은 월 5,500원. 베이식은 이제 9,500원. 베이식은 이제 뭐냐면은 아마 HD 화질일 거예요. 지원된 디바이스 동시 접속 한 명까지 시청 가능. 아, 한 명밖에 안 써. 그러니까 완전 개인 아이디. 근데 HD. HD는 이제 720p. 트위치 화질. 그 스탠다드는 FHD. 나는 지금 프리미엄을 쓰고 있네. 내가 뭘 17,000원짜리 쓰고 있네. 그러게. 비싸긴 하다. 사실. 그죠? 코트는 공짜인데. 아. 이거 보면은 난 내가 보지도 않았는데 이거. 나 이런 거 안 봤는데. 왜 이런 게 있지? 안 봤는데. 그러니까 넷플릭스는 진짜 언제나 얘기하지만 풍요 속의 빈곤이야. 볼 거 뒤지게 없어. 마치 썸네일만 존나 보다가 그냥 끄게 돼. 그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은 막 시즌이 막 세븐까지 있어버려. 시즌이 막 세븐까지 있어버려. 그 부담돼서 못 보겠어. 그리고 넷플릭스 특 유튜브에서 요약 영상 봐. 그래서 되게 재밌어 보인다. 시즌 원의 6화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이후 궁금하신 스토리가 있거나 하신다면 직접 넷플릭스에서 보시길 바랍니다. 권장을 해 유튜버가. 오케이. 재밌을 것 같아. 딱 막상 보잖아? 바로 졸려버려. 진짜로. 유튜버가 이제 요약을 해주니까 몰입 있게 한 28분 정도를 쭉 봐요. 길게는 50분. 재밌네. 근데 막상 유튜버가 딱 해준 데까지만 보고 그 다음 건 안 보게 돼. 이게 진짜 하나의 현상이 될 것 같아 나는. 진짜로. 요약으로 보면 재밌어요. 근데 막상 그 유튜버가 얘기해준 부분까지만 보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직접 넷플릭스 본단 말이야. 근데 거기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어. 뭐냐. 요약해준 유튜버가 얘기해주지 않은 그런 등장인물이나 그런 내용들이 있어. 짤막짤막하게 뭔가 그런 내용들이 있어. 굵직굵직한 스토리 라인만 이어붙여갖고 보여준단 말이야. 그럼 저 새끼는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뭐겠어? 그러면 이제 시즌 1 7화부터는 그걸 또 이제 알아야 되니까 결국은 다시 봐야 돼.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현상이 될 거라니까. 왜냐면 여러분들 지금 카지노 같은 경우도 뭐 디즈니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좀 접근성이 좀 떨어진다는 느낌이 좀 들잖아. 아무래도 넷플릭스는 우리 삶 속에 좀 친화적으로 다가왔지만 아무래도 서비스 한 지도 오래됐고 좀 선발주자이기 때문에 이제 저 디즈니나 HBO나 이런 애들은 다 후발주자잖아. 그래서 거기 이제 막 굳이 막 그거 하나만을 보기 위해서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겠지. 어떤 다른 경유를 통해서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제 유튜버가 요약을 해줘. 특히 카지노 같은 경우는 더 그래. 일주일마다 한 회차 나오면은 유튜브 요약본을 계속 봐, 사람들이. 불법은 쓰기 싫고 시간도 아깝고 하니까. 그래서 요즘 영화 유튜버들이 제일 재미보고 있는 게 카지노야. 한 편 한 편 나올 때마다 그걸 해줘. 그래서 한 6화, 7화 정도까지 나오잖아? 그러면은 다시 재탕 돌려. 뭐냐면은 1화부터 자기가 요약해준 내용을 갖다가 다 붙여갖고 하나의
그 유튜브 채널, 유튜버화 시킨 하나의 다른 버전의 카지노가 나오는 거지. 원래 분량이 이 정도였다면은, 요렇게 줄여가지고. 그래서 시즌1 자체를 그 유튜브로만 봐버려. 이렇게 되는 거지. 돈은 돈대로 벌고, 그 사람들은. 영화 설명도 개꿀이긴 하죠, 진짜. 컨텐츠 마를 날이 없지. 어. 아, 그러니까 저는 영화 유튜버들, 그러니까 제가 유튜브 이제 그 구독해 놓은 목록을 보면은 게임, 영화, 그리고 예능, 그리고 힙합, 그리고 밈, 캠핑, 바이크, 여행, 정보, 스포츠, 미스테리, 노래, 이렇게 있어요. 한 12가지 정도? 카테고리가. 엄청 많아. 엄청 많아. 예. 왜냐면 밥 먹다가, 나 같은 사람 있을 거야. 밥을 먹어. 뭐, 배달 시켜서 밥을 먹는데, 아, 밥 먹으면서 볼 거 없나? 해가지고 이제 넷플릭스를 켜. 썸네일 보다 그냥 꺼버려. 왜냐면은 부담스러워. 밥 먹다가 이거를 다 소화시켜야 되는데, 되게 땡기는 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끄고 바로 유튜브 켜. 유튜브에서 뭐, 이 사람 거 새로운 영상 떴네. 그럼 그냥 반사적으로, 바로 나와, 이렇게. 그래서 그걸 이제 보고, 보는 편이죠. 그렇게. 예. 탈독수 형수는 안 했어요. 탈독수 형수는 내가 왜 봐. 일근해고 오느라 인사가 늦었습니다. 안녕 것입니까? 아이고, 우리 도떼가 어서 온나. 도떼 오늘 또 왔네. 예. 어서 온나. 난 이제 영화 유튜버들 중에서,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까는 건 아니고, 영화 유튜브 요약을 잘해주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되게 많은데 그 중에서도 중간중간에 효과음, 효과음 같은 거 막 많이 넣고 이렇게 된 유튜브들은 좀 걸러요. 효과음 많이 넣고 뭐 좀 웃기려고 넣은 거겠지? 근데 나는 이 꼴이 미동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 왜 보여주지? 뭔가 자꾸 스트레스로 막 다가와. 그래가지고 그런 건 아예 걸러. 하지 마이 개새끼야. 이거랑 그 뺨 때리는 거. 저 뭐냐? 그 남자 목욕탕 거기서 이제 그 뺨 맞는 거 있잖아. 이경영 님께서 뺨 때리는 거. 그런 거. 거기다 또 안 돼. 이거랑 그런 걸 안 봐. 예. 이 근데 이 새끼 뭐야 이것도. 그래서 그런 이제 효과음들 많이 쓰는 채널들은 안 보고, 그러니까 그런 채널들이 그런 걸 쓰는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걸 써야 사람들이 많이 봐주니까. 근데 내가 되게 이상하게 비주류인가 봐. 근데 이 사람 참 요약도 잘하고 되게 해석을 잘한다. 와, 진짜 몰입감 있게 설명 잘한다 하는 유튜버들은 카지노를 매 회차마다 올려도 조회수를 많이 못 빨더라고. 내가 봤을 때 똑같은 리뷰 영상인데 되게 설명도 잘 돼 있고, 그 회차를 내가 봤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 사람은 카지노를 한 편 올렸는데 6화, 7화 글 올렸는데 조회수를 요 6.7만, 뭐 3만 이렇게밖에 못 봐라.
근데 다른 데는 막 300만 빨고 있어. 그래서 아 이게 약간 좀 독과점이 무섭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 네가 보는 유튜브 이름 뭐냐고. 아니야. 나만 볼래. 나만의 작은 유튜버가 됐으면 해. 얘기 안 해줄 거야. 나만 소유할래. 안 알려줘야지. 나만 보는 작은 유튜버들이 있어요. 구독자 막 만 명도 안 된 채널들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는데 영상 퀄이 너무 좋고 내적 친밀감 생기는 그런 채널들이 있어. 그런 것만 이제 구독해놓고 이제 조용히 보는 거지. 아, 킁킁거려서 미안합니다. 아, 커피를 두 잔 때렸더니 샷을 세 잔짜리 먹었더니 정신 확 들긴 하네. 야무지네. 아, 이따가는 좀 진짜 게임을 한번 해봐야겠네. 라스트 오브 어스. 가세현을 왜 구독을 해요? 그 재밌대 갈 일도 없는데. 아, 위대한님. 그 하나의 밈이었지, 밈. 하나의 밈. 왜냐면은 예전에서부터 이제 유명했었으니까 전설의 인물 같은 느낌이라서 인터넷상에 이제 유명했었죠. 위대한 하면 이제 뭐 부산 통, 부산 대장 이렇게 해가지고. 성접청단이요. 성접청단 이제 토요일 날 하죠? 토요일 날. 그러게 이제는 이제 좀 많이 한풀 꺾였더라고. 그 무지성 바가 한풀 꺾여서 이제는 그 영상에 욕이 많이 달리더라고. 오슈요. 오슈 이제 뭐 술 이제 저 해야죠. 담배 한 대 썩 피고 그러고 합시다. 저도 이제 얘기 많이 한 것 같으니까. 이제 이런 시간이 여러분들이 좀 약간 예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막 분위기 같은 것도 갖춰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컨텐츠를 해버리면 제가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많아요. 예. 뭔 말인지 알겠죠? 테슬라 오늘 다시 개 씹떡상했다고? 진짜? 테슬라가? 다 떨고 10% 오르면 뭐 하냐고? 아. 가래가 많이 끓고 이런 거는 그 담배 때문이 아닌가 봐. 그 역류성 식도염 이런 것 때문인가 봐. 연초에서 바꾸면은 킁킁거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목이 안 좋네. 요즘 다시 오르고 있어요? 잘 됐네. 주식 하시는 분들 좀 많이 좀 버세요. 벌어가지고 저한테도 좀 뽀찌 좀 주시고. 예. 여러분들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뭔가 시간을 녹여드리는 저 같은 존재에게 후원을 해주셔야지. 예. 네. 안 그래요? 나라 경제가 갈수록 힘들어. 별 수 있나 버텨야지. 안 그렇습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힘든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라고 하던데. 일각에서는 그러던데. 돈 벌려면 당장 어디든지 가면 일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하던데, 아직까지는. 그치, 뭐 옛날 뭐 진짜 새마을운동 때 그런 걸 기대하면 안 되지.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그만큼 보는 게 시야가 넓어졌기 때문에. 기니들이 말씀이 있습니다. 앵경 체인지 안 되겠습니까? 예, 바꿔서 쓸게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 얘기 안 나오나 했다. 바꿔서 쓸게요. 자영업은 피크타임 제일 바쁜 시간대만 뽑아서 쓰면서 지원 안 한다는 말 듣고 어처구니. 아, 그 피크 시간대만, 그러니까 가장 빡세게 굴릴 수 있는 그 시간대만 쓴다는 거지. 직원들 앉아있는 꼴을 못 본다는 거지. 비싸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코트형, 최근 2년간 아프리카 시청자가 46%로 감소했다고? 큰일이네. 큰일이야. 그래서 뭐 여러 가지로 뭐 화질 업그레이드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개인 방송화가 되면 난 너무 좋은 것 같아. 자, 알림 한 방 보내고 가겠습니다.